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축이고 기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위도 한풀 꺾였고 또 그래도 딴 날보다는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기 좌우에 계신 우리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선후배 장교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지금 부산에서부터 대구, 대전, 뭐 지방 강원도에서까지 오신 우리 동지님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3년째 이 아스팔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스팔트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 돈 받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돈과 우리의 피와 땀과 정성과 애국심과 사랑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의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400년 전에 경상도 현풍에서도 여기와 똑같은 느티나무에다가 큰 북을 걸고 의병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렀던 우리 홍의 장군 곽재우 장군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도 우리의 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피와 땀을 모아서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어떤 정치인들의 간섭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번 모이는데 크게 매주 모이지만 크게 3번 모이는데 여러분 아시죠? 3월 1일 3.1절 6월 1일 현충일 그 다음에 8월 15일 광복절 3번 크게 우리가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때만 반짝하고 저 교부에 모여가지고 쇼하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자들은 태극기 민심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단지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치 권력을 위해서 태극기 민심을 공짜로 주장하려고 하는 악마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에 탄핵, 사기 탄핵을 찬성했던 62마리의 국계 똥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의 개사육장에 300마리의 똥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빨갱이 똥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자유한국당의 62마리의 국계 똥개가 우리의 태극기 의병의 민심 일곱 명이 죽고 수백 명이 투옥돼서 항거를 하고 있는 우리 태극기 의병의 민심을 거저 주장하기 위해서 3.1절 현충일 8.15에만 저 교구 앞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단을 쌓고 시청을 하는 저 태극기 민심을 훔치려는 악한 자들이 자유한국당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뭐를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의 태극기 민심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의로운 62마리의 똥개 외에 제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62마리 중에서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들이 새로 모여서 70%의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70%에 해당되는 자유, 민주, 우파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악마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잘했다고 아직도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18개월밖에 남지 않은 다음 총선에서 62마리 똥개는 한 마리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조기구 태극기입니다. 여기를 밟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지될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귀한 성역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무식한 사만시대 때도요, 소도라는 데가 있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물론 그 당시 법으로 상살이 당시 상살, 죽인 놈은 똑같이 죽여라 이런 법이 있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죽였잖아.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실수로 자기 소가 가서 그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그래도 사만시대에 상살이 당시 상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는 법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니까 소도란 선역에 가서 숨어 있으면 그 죄를 면해줬던 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목숨처럼 맡기는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진영에 있는 나라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 세 나라는 같은 진영에 있는 우리의 뭡니까? 혈맹입니다. 블러드 얼라이언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이 정말 황당한 자들이 지금 공무원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박승춘 장군이 보훈 차장을 하셨는데, 제가 전방에 소대장할 때 우리 대대장님이셨어요. 그분을 쫓아내고 저 문재환이가 진짜 이상하게 생긴 여자를 보훈 차장에 앉혔는데, 그 인간이 우리 애국 진영에 있는 재향군인이라든지 이런 군 출신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엄청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법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국회 입법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마지막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돼서 공포대리기까지 과정을 걸지 않으면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 다섯 가지가 있는데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이 안 돼요.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따위 쓸데없는 법 입법해요. 아무 소용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왜 법사위에 있습니까? 그런 빛이 나 법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우리 재향군인의 그리고 전몰 유가족 여러분, 졸업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문장 일당은 다 거짓말입니다. 첫 번부터 거짓말, 발끝까지 거짓말. 자, 우리 지난주에 젊은 연사들이 많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사들의 연설이 거의 만 번 이상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느티나무 광장이 만들어낸 우리 연사들, 젊은 연사들 전부 대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우리의 조금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젊은 사고로서 젊음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종북 좌파한테 선동당한 이 악한 세대를 깨울 수 있는 천병은 바로 우리 젊은 연사들입니다. 다 대학생, 뭐 대학원생, 뭐 석사, 박사 과정 이런 젊은 애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또 뭐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손자뻘이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천병이고 예봉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뾰족한 칼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앞서서 선봉의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종북주사파에게 감염된 젊은이들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주 연사 중에서 문재인 탄핵, 그 다음에 중국 호랑캐, 뭐죠? 반중이죠, 반중. 이것들이 가장 인기를 끌었어요. 자, 여러분 아시죠? 북한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를 속을 채워주는 악마가 누구냐 하면 중국 오랑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중,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포스터에 중국 오랑캐 지도를 망치로 때려부시는 포스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중국 오랑캐 10번 지도에 우리나라 젊은 청년이 망치로 다 중국 오랑캐 지도를 때려부시는 포스터를 제가 디자인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신미 반중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800만 원, 900만 원짜리 소파에 딱 누워 있고 거기서 TV 자는데 젊은 사람이 또 반대편에서 문재인 심장을 망치로 때려부시는 그림을 제가 밑에 제일 밑에 깔았는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재인 탄핵입니다. 줄여서 문탄!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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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문탄인지 석탄인지 모르겠지만 탄은 탄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중국 오랑캐를 몰아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도 많이 퍼나갔으니까 꼭 봐주십시오. LG전자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도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것도 부족해서 인도에다가 최대 규모의 전자 공장을 또 만들었어요. 중국은 한번 가보십시오. 중국의 공장은 텅텅 비어가지고요. 건물이 무너지고 공장에서 똥파리가 날아다니고 공장에 여우가 살고 1위가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야의 구렁이 되고 말았어요. 중국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저 시진핑 전 미친 놈이 계속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중국을 함께 제품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구두를 사러 왔어요. 구두를 사러 갔더니 전부 중국제 짝퉁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값이 싸요. 그러니 보니까 중국오랑캐 제품은 전부 인조피어, 비닐로 만들어져 있고요. 바늘이 듬성듬성하고 바늘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국산입니다, 국산. 정확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고 사는데 이것은 100%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늘뜸이 아주 정확해요. 우리나라가 손기술 최고 좋은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제 구두가 3만 원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거 6만 9천 원 주고 국산을 샀어요. 두 배가 넘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국제보다 3배 이상 실수입니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저처럼 매일 구두 신는 사람은요, 중국제 신으면 저도 모르고 샀었으니까. 3개월 신으면 바닥이 뚝 떨어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중국제가 왜 이렇게 후진자 알려드릴게요. 중국을 한 테들은요, 직업에 대한 소명이 없어요. 그래서 구두를 붙이는 본드칠을 해놨다가 밥 먹을 시간 되면 그냥 밥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본드 바짝 맞는 게 다시 본드 붙인다고 붙습니까? 안 붙어요. 빗물에 몇 번 걸어가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죠. 본드를 붙였으면요 밥 먹으러 안 갑니다. 그거 다 완전히 붙일 때까지 밥 먹으러 안 가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그러고 밥 먹으러 가니까 국산을 사면요 최하 1년 반은 느끈하게 신어요. 중국제 신어보세요. 3개월밖에 못 신습니다. 그럼 이게 값이 반인데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최소한 5배 이상 비싼 겁니다. 여러분! 중국제 불매한다! 중국제 불매한다! 중국제 불매한다! 중국 오랑캐는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적은 중국 오랑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5천 번 이상 침략한 놈들이 중국 오랑캐입니다. 맞습니까? 외놈들은요 바다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침략한 게 크게 두 번밖에 없고요. 잔잔하게 그 배 끌고 와서 약탈하는 거, 그 노략질인 거 100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외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신라 고구려 백제 망하고 나서 그 귀족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도망갔잖아요. 새로 정권 잡은 놈들이 다 죽이니까 도망갔는데 다 일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고급 문화, 윗그레이드 문화는 전부 다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 뭡니까? 백제의 싸우라비입니다. 싸우라비. 그리고 일본의 천황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백제의 왕손이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일본보다는 중국오랑캐가 더 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오랑캐는 우리가 봐줄 게 없어요. 100% 오랑캐는 저주입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 중국오랑캐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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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랑캐도 타도해야 되지만 오랑캐도 오랑캐 못지않은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 놈들이 누구냐? 지금부터 7개 업체만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드루킹 간첩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선거조작, 언론조작 했는데 그 언론조작, 선거조작의 그 아지트가 어디였죠?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쇼를 해줬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네이버의 부사장으로 있던 윤가놈을 지금 저기에 국민 쇼통수석으로 앉혀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이버 절대로 검색하지 마시죠. 구글로 하셔도 다음으로 검색하셔도 100% 검색 잘 됩니다. 네이버 검색하지 말자. 네이버 검색하지 말자. 네이버 검색하지 말자. 네이버 밴드 탈퇴하자. 네이버 밴드 탈퇴하자. 네이버 밴드 탈퇴하자. 네이버는 철저히 우리가 말려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워커 이렇게 미국 대장 워커 장군이 6.25 전쟁에서 장렬히 싸우다 전사했어요. 그 뜻을 지내서 워커힐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걸 SK가 샀습니다. 최태원이가. 그렇다고 거기에 3천만원짜리 방에다가 김영철이 살인마로 천안함 47용사 살인마 김영철이를 하룻밤 3천만원짜리랑에 재워준 SK 우리가 불매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SK를 불매한다! SK 분리한다! SK 분리한다! 여러분 SK 텔레콤, SK 브로드밴드, SK 주유소 이용하면 똑같이 우리도 왼수 마귀가 되고 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오고 그 배에다가 몰래쌀을 실어줬죠. 저 악마가 그 짓을 했습니다. 지금 쌀이 한국에 전분비가 수없이 많이 실려있는 사진들이 이미 다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돈을 직접 넘겨준 놈들이 누구냐면 뒤에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제가 카드 그 다음에 통장 해약한 거를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우리은행 여직원한테 상담한 전화를 해갖고 내가 그 모든 거를 내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제가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은행 불리한다! 불리한다! 우리 은행 불리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좌파영화는 다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빨갱이 정신부장을 시킨 악마 기업이 있으니 이것이 누구냐면은 CJ엔터테인먼트입니다. CJ 우리가 햇밥 먹으면 되겠습니까? CJ 불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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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도요, 이석기, 간첩 이석기 석방하자고 모든 돈을 대서 저 행사하는 거 보셨죠? 그거를 해준 풀무원이라는 악마가 있습니다. 풀무원 콩나물 두부, 우리가 완전히 불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3월 10일 사기 탄핵의 날, 잔치 국수 돌린 생표 간장, 생표 식품. 우리가 불매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표 풀무원 불매한다! 샘표 불무원 불매한다! 샘표 불무원 불매한다! 감사합니다! 충성!